장학금에 용돈에 식비 챙기랴. 아이고, 거기서 해방됐다 생각하니까 정말 날아갈 것 같아. 정말로 그렇게 좋아요, 고모? 좋죠, 그럼. 언니는요? 왠지 시간이 지날수록 좀 불안해지네. 실은 저도 그래요. 어쩜 이렇게 먹을 게 없냐? 아, 진짜 삼촌이 이렇게 살 줄은 몰랐네. 사람을 놀래키세요. 아이고, 참말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. 아니, 남의 부엌에 들어가서 고구마 훔쳐먹다 들킨 놈이 뭐 후회해? 기척 내보고 기척하라고? 훔쳐먹다뇨. 시골 인심이 너무 야박하시네요. 아니, 시골 인심은 뭐 시골 음식 아무나 와서 이래 막 집어먹어도 개안타하더나. 에이, 참말로 묵기는 하모. 이래 일을 저질러 놓고 참말로 내가 뭔 산다. 이제 서울 언제 갈끼고? 아, 제가 서울을 언제 가든 할머니가 무슨 상관이신데요. 아이고, 요 말하는 싹바가지 좀 봐라요. 아, 저만 보면 서울 언제 가냐 물으시니까 제가 기분이 좋겠냐고요. 아,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. 아이고, 참. 내는 너하고 입장 바꿀 생각도 없고 네 기분 맞춰줄 생각도 없거든? 에? 아이, 젊으나 젊은 놈이 너가 삼촌 등골 빼먹는데 나 멋이 이뻐서 네 기분 맞춰주겠노? 아이, 꼴랑 고구마 하나 갖고 되게 그러시네. 아이, 고구마 얼마예요? 돈 드리면 되죠? 아이고. 얼마 드릴까요? 아이고, 참말로 땡전 앞은 없는 게 주제. 이게 뭐래, 이게? 먹는 거 가지고 사람 그렇게 섭하게 하시면 안 돼요, 할머니. 나중에 제가 어떻게 될지 알고 그러세요? 아이고, 도둑놈 아니면 뭐 협박하는 사람 될란가? 아, 진짜. 아니, 무슨 일이세요, 혹시? 아이가. 쌍둥이 배야. 나중에 저 밥할 때 좀 많이 해놔라. 아마 그래도 야 뱃속에 걸뱅이들 앉았는갑다. 아니, 걸뱅이라뇨. 할머니 진짜 말씀도 막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야, 너 또 무슨 일 저질렀냐? 아니에요, 삼촌. 아, 그냥 고구마 하나 먹은 거 가지고. 아, 할머니는 곳간에서 인심난다. 아, 이런 말도 모르세요? 이놈이. 야, 너 어르신께 자꾸 이렇게 까불고 여기서 일 버리면은 나도 어쩔 수 없어. 서울로 학 보내피라. 그럴까요? 아. 아, 진짜 너무들 하신다. 안녕하세요. 네. 이제 살 거 다 산 것 같은데 우리 갈까요? 잠깐요. 장갑 사야죠. 아, 그렇지. 아, 저기 있네요. 이걸로 할까요? 그게 좋겠네요. 어머, 이거 참 따뜻하겠다. 예쁘죠, 사도? 마음에 들면 사둔 것도 하나 사세요. 그러고 싶은데 돈 너무 많이 썼잖아요. 사둔 건 하나도 안 샀잖아요. 죄다 식구들 것만 샀지. 그래도요. 아유, 기분이다. 하이엔 장갑은 내가 사줄게요. 어, 괜찮아요. 사돈도 돈 많이 썼잖아요. 그동안 내가 하이엔 사돈한테 신세 많이 졌잖아요. 희정 후 맨날 사돈이 돈 내고. 암튼 이건 내가 사줄 테니까 맘 변하기 전에 얼른 넣어요. 고마워요, 사돈. 정말 괜찮죠? 네, 그럼요. 아, 이쁘다. 이제 이것만 옮기면 되는 겨? 어, 고마워. 근데 정민호, 요새 밥 잘 안 챙겨 먹냐? 왜?
나 살 좀 빠진 것 같아? 아유, 얼굴이 누렇게 떴다, 야. 오빠는 꼭 말을 해도 그렇게 하냐? 대신 자네가 그 미수 밥 좀 챙겨줘. 혼자 먹기 싫어서 맨날 뻥튀기로 때운대잖아. 아, 국장님. 왜 제 밥을 대신 오빠들아 챙겨주라 그러세요? 아니, 우리 동네 통틀어서 너 밥 잔 안 챙겨 먹는 거 걱정할 사람 누가 있나 한번 봐. 왜 없어? 승주도 있고 은자도 있고. 아, 그럼 남자 대봐. 오빠 진짜 못됐다. 이제 두 사람 대화가 거의 사람 싸움 수준이야. 아, 국장님. 나 이제 들어갈게. 자, 미소도 정리하고 들어가. 먼저 들어가요. 네. 안녕히 가세요. 우리 어디 가서 뜨끈한 거 한 그릇 갈게요. 뜨끈한 거 뭐? 아, 겨울철이야. 순댓국이 치고지. 됐거든. 순댓국이 좀 저식이 하면 그 뼈따구 감자탕은 어때요? 됐다니까 그러시네요. 아, 이거저거 다 싫으면 뭘 먹지 하는 게 시방. 오빠는 뭘 먹든 배만 부르면 그만이지만 난 분위기가 반이야. 그게 오빠의 나의 차이점이라고. 안 맞다, 안 맞아. 아유. 그게 뭐 대단한 차이점이라고 그러는데요. 참말로. 그럼 곱창? 아! 마지막 시지. 아! 늦었다. 우리 장은 너무 오래 봤나 봐요. 어쩌다 이렇게 늦었지? 미안해요. 내가 자꾸 이것저것 보자고 해서. 아니에요. 나도 따라 산 것 좀 봐. 뭐야, 뭐야. 충동구매도 장난 아니겠다. 너무 많이 샀어요. 그나저나 지금 가서 이 음식들을 언제 다 만들죠? 하이엔 더 걱정이에요. 난 이 음식들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. 나 정말 미치겠다. 다녀왔습니다. 왔냐? 엄마는 왜 이제 와? 엄마 좀 늦는다고 했잖아. 배고프단 말이야. 응? 아니, 큰 엄마는 뭐 하시고? 아, 형님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? 예, 좀 늦네요. 난 그런 줄도 모르고. 큰애 기다리다가 이 식구들 모두 배가죽이 등에 달라붙게 생겼다. 저 애미, 네가 얼른 저녁상 좀 봐야겠다. 예, 아버님. 그런데 찬이 변변치 않을 텐데요. 저 하이엔이 장과올 테니까 좀만 기다리셔요. 아, 조그만 하다가 해 떨어졌으니까 하는 말 아니여. 아, 처음에니께 그 알뜰언니 장보느라 좀 늦을 수도 있지 뭘 그런 거 갖고 성원하신대요. 야, 이놈아. 저녁 창거리 사러 간다고 환한 대낮에 나간 사람이 여적지 안 들어오는데 그것도 살림꽃 넘겨달라고 해서 주었더니 바로 그날부터 이러는데. 그럼 내가 좀 늦는구먼. 이렇게 해야 되겠냐, 이놈아. 제가 따라 나설 걸 그랬나 봐요. 아니, 재수 씨는 전 잘 좀 도와주라니까 뭐한겨? 아, 말도 안 하고 나갔다잖여. 썩을 놈 같아. 그래서 계속 부모랑 찐방에 계시다 오신 거예요? 오늘 하루 해방이다 싶었는데 이게 뭐야. 없는 찬으로 저녁 준비하려니까 더 바쁘네. 응? 엄마, 오늘 저녁 메뉴 해물탕이죠? 해물탕? 아니, 된장찌개인데? 아니, 아침에 형수가 뭐 먹고 싶은 거 없냐길래 해물탕 먹고 싶다니까 오늘 저녁에 해준다 그랬는데? 해물탕을 해준다 그랬어? 너한테는 뭐 해준다 그러지? 그냥 뭐, 카레라이스요. 아니, 알뜰한 친구는 혼자 다 하던 애가 왜 그렇게 해퍼졌어, 그래? 얘기 아직 안 들어온 게냐? 예, 어머니! 얘가 좀 늦네요. 아까 장 다 봤다고 전화 왔었는데 다시 전화 넣어볼까요? 놔둬. 운전적일 텐데 오겠지 뭐. 밥 지금 뜸 들이고 있어요, 어머니. 아, 해물탕 먹고 싶어서 일찍 들어왔는데. 다녔습니다. 어서 와라. 보다가 너희 처음 못 봤어? 유미 아직 안 왔어요? 어? 같이 장 보면 늦을 것 같다 그래서 퇴근하고 바로 온 건데. 어? 아, 그럼 삼겹살도 아직 안 왔겠네? 넌 또 삼겹살이야? 하여간에 정말. 왜, 엄마?
난 형수가 해물탕 해준다 그랬는데? 나는 카레라 했을 줄...